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하루였는데요. 빅스 지수는 5%가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또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리비안입니다.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리비안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약 2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리비안 전체 지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그리고 업계에서는 2022년에 리비안은 약 4만 대의 전기차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요, 주가가 7%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외대부 시측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까지 함께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100 선에서 $120 선까지 올렸습니다. 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낸드 가격의 이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PC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 폐쇄되면서 낸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익도 증대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스플렁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스플렁크라는 기업을 시스코 시스템스에서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스에서 이 스플렁크를 약 200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인수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이 보도를 했는데 이는 네트워킹 장비 업체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두 기업은 보안 쪽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이렇게 이 두 기업이 현재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밤 증시에서는 스플렁크가 주가가 10%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트레이스트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는데요. AI 혁신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최근에 막대한 지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투자가 결국에는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지난 18개월간 이 엔비디아의 AI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이제 새로운 CEO가 부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에 이런 새로운 CEO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새로운 CEO 또한 이 펠로톤을 매각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CEO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펠로톤은 새로운 운동기계를 개발 중이다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 펠로톤의 매각보다는 성장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위협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금리 관련 이슈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어느 정도 혼조세, 그 약간 좀 하락에 가까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S&P 500은 일단 낙폭을 상당히 그래도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시그널은 지금 나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거의 보합, 약보합권에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WTI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꾸 증가하면서 95달러대를 터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재고도 아마 95달러대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6달러대를 현재 넘어서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되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약한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2일 연속 하락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 반응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정시가 일단 우크라이나 주변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움직임은 약간은 좀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여전한 그 외교적인 긴장감이 계속 앞서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험에서는 자꾸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며 부인을 좀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에 유가 상승이 너무 좀 많이 급격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그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현재 인플레이션의 여파 지속으로 인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125달러를 넘어갈 것이라는 이런 전망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125달러까지 가려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현재 국내 증시는 원자재로 촉발되는 전력과 제철, 시멘트 등 각종 기관 산업들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은 많이 안 좋아지고 이렇다는 약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물량을 소화를 해내면서 단기 반등의 모멘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 매각 재검토 등 각종 그 원자재 관련한 그 여러 이슈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원자재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